경상남도 함안에서 두 언니와 함께 사는 박미희 씨. 지난 2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슬픔을 이기고 꿋꿋이 살아내려 애쓴다. 은주는 오랜만에 엄청나게 세 자매가 함께 있으면 늘 웃음과 수다가 끊이질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 즐겁게 마련된 회식 자리가 미화 씨와 미희 씨의 다툼에 냉랭해졌다. 애들 장난다니까. 넘치게 화기애애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 언니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애써 준비했던 회식이 오히려 분란만 만들고 끝났으니 미희 씨 마음도 불편하기만 하다. 한 잔 마시게. 언니는 나를 이해 못할 거고 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서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뭐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요. 다 달라서 나도 엄청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고 그러네. 따뜻한 차 마시자. 설렁하네. 있으니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건강 염려증이라 할 만큼 건강에 더 민감해진 미희 씨. 언니들 음주를 말린 이유도 그래서였다. 언니 한잔해. 맞아. 춥다. 뭐 마시시죠? 예. 드세요.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이거 언니 이해해요. 네가 왜 부족하니? 넘치지. 동생에게 큰 소리까지 냈지만 민화 씨 마음도 편친 않다. 진짜 막 너무 불편해서 죽겠어.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잘. 어떻게 안 부딪혀요? 살다 보면 한 발씩 이해하면 되잖아. 아니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런 얘기 없지만.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뭐 성인 군자도 부딪힐 걸? 에이 우리는 형제간이잖아. 성인 군자 따지지 말고 형제간이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그거 지내자. 이거 뭐 칼로 물베기는 부부가 아니라지만 우리도 뭐 더 칼로 물베기보다 더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잖아. 네. 둘째 언니 민화 씨의 혀꼬인 중재에 피식 웃음이 터져버리고 마는 미화 씨. 내가 말했지 아까. 좀 전에 날선 표정과 달리 미희 씨도 그냥 따라 웃고 만다. 대단한 갈등이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소소한 투닥거림이 아닌가. 오늘의 갈등도 그냥 이렇게 웃으며 끝이 난다. 평소보다 한참 늦어져서야 잠잘 준비를 하는 미희 씨.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진다. 좋은 마음에서 준비한 회식이었건만 언니들의 즐거운 기분을 망쳤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술자리를 마련했구나 이제와 후회되기도 한다.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건강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제가 걱정할 게 없죠. 이제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거기다 다들 조금 건강이 그렇게 100% 다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늘 에너지 넘치던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던 날. 그날을 잊지 못한다. 남편 없는 삶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었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난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언니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언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있고 또 사랑하는 딸들을 남겨놓고 갔으니까 그게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날 새벽 조용히 누룩 공방으로 향하는 둘째 언니 민화 씨. 뭐했어? 뭐했어? 빨래 삶는다고.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일 없잖아. 응? 내가 일 없잖아. 이렇게요. 이렇게요. 셋째 미화 씨가 한 발 빨랐다. 다 해버렸네. 미안하네 진짜. 김빨 씨. 아니, 어머니 여기 저거 하려고 온 거였어. 네, 내가 이거 다 하려고 왔더니 벌써 해버렸네. 동생에게 선수를 뺏기고 아쉬운 눈치다. 삶아서 할 때는 내가 할게. 알았어. 네. 어젯밤 마음 불편했던 일도 있고 하니 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나와 일하기 좋게 준비해두고 싶었던 민화 씨. 일을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동생들이 편하잖아.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 근데 벌써 아버지가 다 해버렸네. 먼저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침에도 동생 조금이라도 더 자게 내가 먼저 일어나서 일할 때도 있고 동생분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동생도 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누룩 공방은 막내 미희 씨가 꾸린 사업으로 엄밀히 말하면 두 언니는 미희 씨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러나 남도 아닌 동생의 일이니 언니들에게도 내일 내일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모든 걸 다 같이 해요. 누가 뭐 어떤 직책이라기보다 그냥 다 같이 해요. 같이 하다 보면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좀 하고 있잖아. 자매끼리 누가 더 많이 하면 어떻고 좀 작게 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 요즘 들어 가을비가 잦다 싶더니 오늘은 아예 장맛비처럼 쏟아진다. 어떻게 돼? 아주 뜨겁네. 주문 들어온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우체국까지 배달해야 할 시간이지만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비가 그치길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빗속 작업을 서두른다. 자매들별로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성격에 맞춰 각자 일을 알아서 챙기는 편. 씩씩한 성격대로 제일 힘든 일부터 도맡는 셋째 언니 미화 씨. 꼼꼼한 성격의 사장님 미희 씨는 주문 수량 확인과 차량 내 물건 위치 선정을
차분하고 세심한 둘째 언니 민화 씨는 다른 동생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후방 지원 업무를 도맡는다. 내일 내일 가리지 않는 손발 척척 맞는 자매들의 콤비 플레이에 오늘 업무도 이상무다. 아무리 뭐 채워준다 해도 그 남편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니들이 있어서 훨씬 빨리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몰두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불편함을 대신하는 고마운 한 집살이다. 다음날 아침. 언니, 가자. 준비했어? 응. 됐어요? 언니,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라. 알았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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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조심해라, 차 운전. 미희 씨와 민화 씨 둘만의 외출. 오늘따라 민화 씨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민화 씨의 당뇨 검진을 위해 자매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바로 여기 대기. 식사는 안 하시고 오셨죠? 최근 혈당 수치가 높았던 데다 얼마 전엔 과음까지 했으니 검사 결과에 더 신경이 쓰인다. 이게 아, 더 조심할 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후회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라도 듣게 될까 떨리는 순간이다. 그래도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서 조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6% 정도 제가 네. 돼야 되니까 7.8%이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궁금한 거 있다고 했잖아. 네, 뭐 궁금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가락이 발 쪽으로 쑤시는 것 같고 아프고 막 가려워서 긁어도 시원하지 네. 않게 그렇게 막 가려울 막 별짓을 다 해 발이. 이제 우리 보통 당뇨 오래되고 합병증이 그렇게 되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경이 좀 손상이 와가지고 좀 쩌리쩌리한 경우가 좀 있지. 시도가 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면 갈수록 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중풍이라든지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병원에 다녀온 오후. 세 자매가 함께 집을 나섰다. 병원 검진 후 부쩍 심란해하는 민화 씨의 마음도 위로할 겸 다 함께 바람 쐬러 나온 길. 이라. 아, 사루비아도 꽃 예쁘게 폈네. 활짝 피니까 예쁘다. 달콤해. 옛날에 이거 사루비아 많이 먹었어. 옛날 많이 따먹었지.
이거 닦다만 안 나와. 다 그래. 이거 이거만 따야 나와. 그렇지 나온 것만. 진짜 단물 나오네. 그렇지. 꿀꿀꿀꿀. 아 꽃이 너무 이쁘다. 그렇지. 아니 하나 더. 이봐, 이 안에 또 꽃이 또 들었다니까. 맞아. 이 수술 안에. 어. 꽃 속에 꽃. 꽃 속에 꽃. 꽃도 있잖아요. 또 꽃. 여기. 또 꽃. 어. 미 씨에겐 언니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아이고, 좋다. 아, 바람이 너무 좋다. 지금 몇 가지인지 몰라, 그지? 화무십일홍이라. 그런데 한 부모가 그러더라고. 엄마, 엄마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 그때도 용기를 내서 내가 했었어. 지금 다 마찬가지야. 어, 맞아. 어, 내일이면 모레면 점점 늙기 절대로 젊어지진 않거든. 언니가 또 해고 뭐 평소에 싶어요? 해고 싶었던 거 있었슈? 언니들에게도 이 하루하루가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미 씨. 어, 진짜. 하고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어, 뭐야? 그 젊은 사람들 그니까 불 같은 거 달리는 거 날린 거 진짜 막 이 머플 막 날려가면서 피리피리 머리에 막 날리고 선글라스 끼고 근데 날린 머리 이슈? 모자 쓰고 날린다 비록 머리는 없지만 모자에다가 리본을 진짜 리본을 매갖고 진짜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제주도를 몇 번을 가도 그 성산 일출봉을 못 가본 거야. 그 밑에는 몇 번을 갔어. 몰라 가볼까 하다가 자신이 없고 어, 다음에 가자 응. 다음에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못 갔거든. 좀 겁나더라고.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겁이 나더라고. 이번에 꼭 가봐야 되겠어. 나는 더 용기가 없었지.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고 선물 같은 이 하루하루를 언니들과 함께 값지고 소중하게 쓰고 싶다. 다음날 언니, 언니 장에 가자. 그거고 장에 나가는 김에 사와야 할 목록이 하나 더 추가됐다. 물이 하나 나갔네. 여기 언니 갑시다. 아이고. 외출을 위해 나와 보니 정원을 점령한 무법자들이 신나게 뛰노는 중. 이리 와. 왜 그러고 있었어? 밖에서. 이리 와. 너 자, 언니. 잡아야 돼. 넣고 가야지. 메리. 자. 들어가자. 엄마. 그럼 나와 있으면 어떡해. 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이고, 참네, 아줌니. 성질 급하네. 자. 어디로 나와? 아이고, 예뻐. 텃밭을 다 망쳐놓기 전에 전원 체포.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데. 아이고, 이뻐라. 어? 이 영악한 놈들이. 그냥 바로 해놔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가지. 계집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탈출했었던 모양이다. 아이고 진짜. 이 녀석들 나 혼자 꼼짝 말아야.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몰아쳐가고. 갔다 올게. 철딱선이 없는 새끼 강아지들의 교육은 어미개 동구에게 맡기고 목적지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오늘 세자매가 찾아온 곳은 가야장. 5일 10일 열리는 장으로 함안에선 제일 큰 오일장이다. 물건 구경하는 재미, 사람 구경하는 재미에 자매들도 틈날 때마다 자주 찾곤 한다. 이게 안 그래도 하나 꼭 사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 빨리 띄워놓을게. 그거 너무 미끄럽고. 이거? 아니, 집에. 그거는 원래 깨소금인데 뭐. 저거?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 이거 하자 그러면. 놓칠 수 없는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군것질. 언니 오뎅 먹을래? 다 먹어볼까?
나는 떡, 난 떡 들은 거. 헐. 다 우리 다 모두 다 떡이야. 그래. 네, 아, 떡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하나 700원, 세 개 2,000원. 하나 700원, 세 개 2,000원. 붕어빵 같이 똑같은 입맛 떡에 메뉴 선정 놓고 싸울 일 없어 좋다. 아, 우리 태야 된 거야? 잘 먹고 집 가고. 그럼 김치 넣고 해 먹자.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요즘 딱 제철인 총각무. 오랜만에 시장에 나온 채소라 사면서도 반갑다. 됐어요. 우리 언니가 잘 묶어요. 얼추 미리 계획하고 나왔던 물건들은 모두 샀고 이제 마지막 쇼핑. 제가 그 LED 등인데 우리 그 전구가 동그랗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면서 LED 등이 있더라. 전구. 핸드볼만한 핸드볼보다 조금 작은. 색깔은 약간 따뜻한 색깔 있죠? 이거 혹시 이만해요? 네네, 그 정도. 이만해요? 요정으로 한번 봐줘요. 그거 너무 큰데? 이거 아무데나 잘 네. 맞는 거예요? 그 이거 이 머리 속깃 부분만 맞으면 돼요. 아, 이게 네. 웬만하면 다 맞죠, 이거는? 네, 근데 아. 이게 보통 큰 거는 전부가 네. 커요. 아, 이보다 더. 처음 사봐요. 남편이 항상 사왔었기 때문에 어디서 파는 줄도 모르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전구가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한번 와봤어요. 어떤 게 있는지. 마침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거의 우리 건 내가 다 손보고 있어요. 등 타는 것도 하고 등 갔다는 것도 하고. 형부보다 더 잘했지 언니가. 어. 우리 아예 안 했어 그런 거. 어. 내가 다 했지. 에. 아이 그거는 껌이지 껌이지. 그래. 형제 많은 집 막내로 슈퍼맨 남편의 아내로 살아온 미희 씨. 뒤늦은 홀로서기가 시작됐다. 항상 내가 지쳐지네. 다리가 관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힘들지 날아오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괜찮은 거 괜찮은 거야? 그래도? 오늘은 좋아. 아,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가자. 걱정이야. 조금 늦더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가줄 새 자매가 함께이니 그 길이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다. 잠시 뒤. 네. 양념이 작을까? 좀 넘어가지.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간을 봐. 괜찮아, 괜찮아? 응. 맛있다. 맛있어? 제부의 뜻에 따라 언니들이 미희 씨 곁으로 온 지도 어느새 9개월째.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슬픔에만 빠져있던 동생이 다시 웃게 된 것만으로도 언니들은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 지금도 다물지도 이렇게 우리 막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우리도 맛있게 먹겠지만 그런 생각을 즐겁게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지면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누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어우러져서 이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묵은지와 함께 푹 끓인 고등어 조림. 인류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정갈하고 푸짐한 식탁이다. 아이고. 한 잔만 있어요, 호박이. 호박만. 너무 맛있네. 다 그렇지. 뭘 내 또 좀 사랑해. 젓갈 먹지.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풋고추가 더욱 입맛을 돋운다. 옛날 우리 아버지 점심 때 우리 충청도 그쪽에는 새우젓이 많아요. 진짜 지금 맛있어. 요즘 데 새우젓 틀리지. 진짜 맛있어. 그리고 고추를 배를 가르고 씨를 빼. 그다음 새우젓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상에 놔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정말 잘 드셨어. 다 이야기거리가 있네요. 네, 먹을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땠고, 호박을 먹어도 옛날에 엄마가 호박을 쪄서 무쳤다, 뭐. 감바스테. 된장은 불 다 떼고 끓어 모아가지고 바글바글 끓이고. 그래서 밥 먹겠어. 그 옛날에 먹던 얘기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얘기 많이 하지, 우리는. 재밌었던 이야기. 또, 혹은 또, 슬펐던 이야기. 심심 말씀은 진짜 없어요. 누가도 좀 입 좀 다물겠으면 왜 저리 입을 다물지 삐꼈나. 세자매에겐 음식 하나하나가 다 타임머신. 11명 대가족이 시끌벅적 어울려 살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처럼 눈에 선해진다. 오늘도 즐거웠던 추억이 가슴 가득했던 슬픔을 조금은 잊게 한다. 잠시 뒤. 야, 전도 아까 사온 거 어땠어? 잠깐만. 이거를 네가 해봐. 아니 언니. 아니. 싫어. 네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니한테 시켜 먹을 거야? 아 시킬 거야. 해봐. 언니가 해봐. 아니 해봐. 일단 해봐. 가르쳐줄게 해봐. 아니 이거는 가르쳐줄게 해봐. 일단 올라가 이게. 아 크네 이게. 커도 돼. 아 커도 상관없어 이게. 똑같기 때문에 올라가. 일단 올라가봐. 아니 이게 돌려. 그렇지 그렇지.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이거는. 이때까지 뭐 유서방이 해줬지만 너도 이제 서서 아 똑같구나. 똑같네. 맞아. 조금 큰 것 같다. 이거는 가질 거야? 일단 그래가지고 간단해. 어, 네? 맞다. 되잖아. 됐다. 이게 훨씬 화나네. 와 이게 더 화나네. 도반이 언니 얘도 할 수 있어. 왔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 이 생활화서 그러니까 더 밝다. 더 그치? 밝네. 훨씬 밝네. 그러니까. 잘했어. 아, 잘했어. 네. 잘했어. 봐라. 네. 뭐 하면 되잖아. 뭐든지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안 해봤어도. 아, 아이, 참네. 하면 된다 정신을 동생에게 전파한 미화 씨. 우리 막내도 해봐야지. 네. 이런 거 뭐 하나하나. 저도 이제 이때까지 안 해봤지만 이제는 혼자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 대야 하고 그래서 그냥 해보라고. 별거 아니거든 사실. 별거 아니라서 해보라 그랬어요. 좀 더 힘든 일 같으면 내가 했겠는데 힘든 일도 아니고 그냥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뭐 잘하네 뭐. 이것뿐이 아니고 다 잘해요. 이런 걸 안 해봐도 그렇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진짜 잘해. 뭐든 다 잘해요. 남편의 간절한 바람처럼 미신 오늘도 조금 더 씩씩하고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또 집안을 탈출한 녀석들. 빗속에서도 텃밭이고 정원이고 가리지 않고 온 마당을 헤집고 다니며 무법자처럼 신나게 뛰노는 중인데 이러다간 온 집안이 난장판 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 너 이제 오늘 갇혔다 이제.
천방 쳤어. 딸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 이젠 특단의 조치다. 일로. 여기부터 할까? 응. 야야 너는 많지.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돼. 그래 해야. 야 못 빠져나가지. 좀 더 같이 그쪽으로 할까? 아니 이게 쭈글쭈글 하잖아. 그러니까. 철망 밑에 구멍을 파서 탈출하거나 계집 아래의 빈틈을 통해 빠져나오니 이번엔 더 철저히 완벽 방어를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신났거나 너네들은 조금만 참아라. 와 완전히 뭐 천방지축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땅을 다 파고 뭐 다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막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안 됐긴 한데 할 수 없어요. 자매들이 철망 보수에 집중한 사이 미희 씨 남편이 잠든 수목장까지 진출한 강아지들. 꽃밭은 그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아 어떡해. 당황한 미희 씨가 달려간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 힘들어. 못하겠다. 지난 2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박미희 씨. 여전한 그리움과 슬픔을 언니들 덕분에 조금씩 이겨내고 있다. 다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기에 언니들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데 요즘 들어 부쩍 말썽이 많아진 강아지들 때문에 철망 보수 작업에 나선 어느 날 강아지들이 남편이 잠든 수목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꽃밭. 마치 남편 몸에 난 상처 같아 미희 씨 마음도 무너지는데 주인 속도 모르는 강아지들만 마냥 신이 났다. 미희 씨가 눈물을 꾹 참고 엉망이 된 꽃밭을 정리한다. 할 수 없죠 뭐. 애들이 모르고 그런 건데. 강해진 빗줄기가 꼭 지금 미희 씨의 마음 같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이별. 차마 떠나보낼 수가 없어 남편의 수목장도 마당 한쪽에 마련했다. 제가 원하는 거 그대로 남편이 다 맞춰줬었거든요. 발을 올려달라 그러면 발을 올리게 만들어주고 또 길이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길이를 그만큼 해주고 넓이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넓이를 해주고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수목장이 마주 보이는 창가에 딱 맞는 테이블을 만들어줬다. 정말 누가 그랬어요? 네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잠시 뒤. 털어야 되겠다. 달고 올 거야? 아, 청소 좀 하자. 미희 씨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언니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었다. 온 집안 대청소. 몸이 바쁘고 힘들면 마음은 오히려 잔잔하고 평온해짐을 살아온 날들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발걸음, 눈짓 하나에도 마주하게 되는 남편의 흔적들. 때로는 있는 게 약이라며 남편의 흔적들을 치우란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미희 씨는 어느 것 하나도 차마 치울 수가 없었다. 어떤 거 하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잖아요. 어차피 잊혀지지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서서히 흐미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치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어서, 너무나 따뜻했던 사람이어서 33년의 결혼 생활은 꿈결같이 흘러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남편. 아내와 딸들에게만은 어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결핍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더 다정했고 더 열심히 일했다. 자신이 먼저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아내와 딸들만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겹지 않길 원했던 남편은 집이며 가구, 아내의 일까지도 미리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던 그 길 위에 미희 씨 혼자만 남았다. 그날 밤. 야, 응? 이리 와. 아라씨, 아라씨. 아, 진짜. 신체도 못해, 나는. 열심히 보자. 하고 있어? 아, 요 무대가 재밌잖아. 하고 있나? 응. 아, 하천하네. 아, 진짜 머리를 너무 영하게 하고 정기하구나. 여기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자, 머리를. 가요 무대는 자매들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들이라 TV를 보다 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흥얼흥얼 장단 맞춰 따라 부르곤 한다. 노래는 늘 추억이다.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와 집 마당, 아버지의 이발소와 어머니의 부엌, 좁은 방에 모여 자면서도 끝없이 터져나오던 웃음까지. 우리는 꿈꾸는 백마강을 좋아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여거든요, 고향이. 물새가 모든 것이 노래와 함께 새록새록 떠오른다. 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백마강은 안 나오나? 백마강? 똑같은 나오고 똑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부연질 눈치채고 어렸을 때는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그리고 이제 뿔뿔이 언니들은 또 외지로 이제 돈 벌러 나가고 그랬으니까 정말 이렇게 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부가 소양돌 다 불러다 놓고 이러고서 갔잖아요. 같이 살 일거리 만들어 놓고 지네 마누라 저걸 힘들까봐 힘들고 심심하고 그럴까봐 그런 것 같아요.
때 맞춰서 나 몰라. 맞아. 언제까지 같이 사실 것 같으세요? 이거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같이 있고 싶어요. 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지. 아니 진짜 많이 좋아졌지. 건강해서 오래오래 같이 해야지. 나이가 그렇지. 너무 먹어가지고. 아이 뭐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자. 세상 남편의 배려와 준비가 고마워진다. 잠시 뒤 갑자기 분주해진 자매들. 아니 목도리. 내 목도리 아까 내가 내놨지 다 내놨다. 어? 다 내놨지. 그거 스카프. 일단 스카프 골라봐.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막내 네 거였던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거. 그냥 내가 이거. 그거 아니까 아니야 이건 내 거였었어 원래. 이게 내 거야.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아 진짜 가방에 안 와가지고. 응. 어떤 게 나요? 봐봐, 내가 써볼게. 이게 나? 아님, 이게 나. 아니, 하나만 골라줘. 거라 볼까?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때 아닌 패션쇼가 한창이다. 이걸로 결정. 이걸로 결정. 야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언니는 이 바지는 뭐 입을 거야? 검은 거?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언니들하고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아요. 언니 가서 여행 가서 신나겠지? 그래. 갑자기 가을 여행을 떠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세 자매의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원피스? 늘 입고 가고 지금까지 그냥 다녔던 여행보다는 이번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더 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되게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언니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나서 그런 자신감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 또 삶에 더 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 씨의 주도로 급히 가방까지 챙기고 세 자매의 설레고 떨리는 밤이 지나간다. 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화창한 가을 날씨. 옷까지 똑같이 맞춰 입고 집을 나서는 세 자매. 전국 일주라도 할 것처럼 짐의 양이 장난이 아니다. 그것도 뭐예요? 김치하고 요거트 하루 감하고. 오빠가 감을 좋아해서 감하고 김치 조금 하고 저희가 만든 누룩 요거트 오빠 드리려고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밤 세 자매가 번개처럼 정한 가을 여행지는 친오빠가 살고 있는 제주도. 숙소 걱정, 차량 걱정 없으니 쉽고 빠른 결정도 가능했다. 시간 맞춰 공항까지 마중 나온 오빠. 진주와 부산에 살고 있는 다른 언니들도 번개 같은 이번 여행에 동참했다. 제주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 뭐 각시가 없어서 사는 건 아니고
혼자 여기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 그러진 않아요. 각자 잘하니까. 4남 5녀였던 9남매 중 지금 남아있는 6남매가 오랜만에 제주에서 모두 뭉쳤다. 동생들의 갑작스런 연락에도 기꺼이 시간을 낸 오빠. 제주의 바람과 바다가 좋다며 홀로 내려와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내줘. 지금이야 함께 늙어가는 처지라지만 둘째 언니인 민화 씨 바로 위에 오빠로 어릴 때만 해도 제일 무섭고 눈치 보이던 군기 반장이었다. 지금은 혼자만 멀리 떨어져 사니 동생들에겐 늘 궁금하고 보고 싶은 혈육이다. 민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넷째. 넷째. 민화. 얘가 이제 넷째. 현숙이. 막내. 막내. 막내 이제 똑똑하지. 사장님이고. 고맙습니다. 뭐 난 항상 어린 년이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쥐도 이제 노인 다 됐어. 막내가 머리 허허 저래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또 시집을 또 잘 갔어요 전부 다. 복 있어가지고 시간도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오빠까지 모였으니 오늘은 할 말이 더 많다. 그날 밤 숙박을 위해 여섯 남매가 모두 오빠의 집으로 몰려왔다. 오빠 불편하면 저쪽 방에 주무시면 되는데. 어디? 주방에. 그래도 되고. 그래 오빠는 그래 따로 깔아줘. 그래. 다섯 자매가 한 방에 모여 있으니 작은 방 두 칸을 열한 식구가 나눠 쓰던 어린 시절. 복닥복닥 누워 한 입을 덮고 자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없나? 별로 없어 이거. 여기 씻다. 좋은 거 화장품 있으면 얼른 그런 거 발라야 돼. 많이. 최대한으로. 네, 최대한으로. 돈 안 주고. 아이고. 에이고. 왜? 픽픽거리네. 다 나왔네 그래도. 없다니까. 다 쓴 거야. 자. 생 걸도 곱네요. 아, 그래? 그래요? 이거 어디다 넣어요? 이거 둥글어 다녀요. 미신 비장의 무기도 준비해왔다. 짜잔. 택 사왔어요. 택하자. 이거 오늘 저녁에 오늘 저 바람도 많이 쏘이고 다니고 했으니까 피부 관리를 해서. 피부 관리를 해야죠. 아이씨. 준비된 사람 먼저 오면 되지. 자 고를 수 있습니다. 뭐냐? 자 판다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요. 아, 골라봐요. 아 그럼 모양에 붙이면 그 아니야 아니야 저건 그럴 수도 있대요. 뭐야? 야 이거 안돼. 아이고 뭐 이렇게 생겼냐? 알려줘. 드러놔. 하얀 거 사줘. 내가 하얀 거 잘 몰라. 아 그 드러놓으라니까요. 쳐봐요. 이거 올려줘 이렇게 진짜.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 원래 눈이 아니, 여기 이렇게 생겼다니요. 왜 그래요 진짜. 언니 이마가 넓은 게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얼굴이 커요. 네. 이만큼 내려온 줄 알았어. 하얗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 혼자 그러지 마요. 아니 거울 좀 줘봐. 자. 자. 빨리. 오히려 주름도 가려지고 좋네. 어? 주름도 가려지고. 야, 작은 언니는 좀 남는다. 아유 귀여워. 아시고. 미희 씨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것 같다. 뭐야? 잘 눈을 감아버릴 거야. 차라리 차라리 눈을 감고 가야지. 감고 갈 거야. 나도. 끔찍한 일이구만.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들 지내자. 그럽시다. 오래 예. 오래. 예. 저희는 이제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애만큼은 정말 좀 남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장 큰 유산으로 이렇게 좋은 우애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삼삼칠각장. 억만금이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는 형제간의 끈끈한 우애. 부모님께 새삼 감사해지는 밤이다. 다음 날 아침. 아, 너무 좋아. 뚜껑이 열리는 빨간색 자동차를 빌려 타고 신나게 제주 해안도로를 누비는 세 자매. 언니들을 위해 미희 씨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다. 둘째 언니 꿈은 뚜껑 없는 차 타고 달려보기. 셋째 언니 꿈은 성산 일출봉 등반이었다. 아, 성산 일출봉 정말 드디어 올라가네. 아유, 그냥 여기까지 몇 번 왔다가 그냥 가고 너무 억울했는데. 언니, 괜찮지? 괜찮아. 얼마나 괜찮아. 이야, 저 위까지 막. 이야. 미희 씨는 언니들의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다. 언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파이팅!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계단을 오르는 세 자매. 하나, 둘, 셋, 넷, 하나, 옆에서 발 맞춰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자, 쉬셔요. 아이고 다리야. 쉬어요. 등경돌. 여기 앉아? 아, 난 앉아도 돼. 편하게. 아, 이 바위가. 이게? 눈물 난다. 등경돌. 사람 보는 눈물 나는 거야. 208m. 200m 정도만 가면 돼. 제가 올라가는 길도 상당하거든. 그렇기는 한지. 다음엔 자꾸 나이 먹고 몸 만져봐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어요. 누군가에겐 쉽고 편안한 길이, 다른 누군가에겐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거센 시련과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한다. 나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이다. 뭘 고생이야? 고생이다 그런가요? 가세요. 여기 갔다 와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요. 계속 가야 할지, 그만 포기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갈림길을 만날 때도 있다. 앉아, 앉아. 아이고. 안 가면 안 되겠지. 아이고, 안 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씀 없지요. 그런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다 왔어. 다 왔어. 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형제가 우리 저기서 온 거야. 저 밑에. 근데 고난과 시련의 그 길이 결코 외롭고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삶도 역시 그렇다. 니네 덕분에 다행이 고마워. 아이고. 그래도 큰맘 먹었다. 그지? 살 것 같아. 아주 소원을 이루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혼자 했으면 못 올라오고 중간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언니들이 함께 함으로써 같이 힘이 되고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처질 때 같이 손잡고 함께 가지고 또 너무 빨리 가면 조금 너무 빠르다라고 말도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별이라는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나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외로웠던 미희 씨에게 언니들은 기꺼이 손을 잡아주고 발을 맞춰 함께 걸어준 고마운 존재였다. 정말 좋다. 날라가라. 아픈 것도 날라가고 근심 걱정 모두 날라가라. 날라가라.
언니는 왜 한국 뒷바꿔요? 진짜. 하나, 둘, 셋. 날아가라! 이젠 슬픔 대신 희망을 안고 살아가려고 한다. 며칠 뒤 산도 들도 온통 선명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계절. 이거 따서 익었는데 따면 슬퍼. 슬퍼. 따도 못해. 아유 감사합니다. 긴 장대에 잠자리 채까지 준비한 새자매가 감나무가 잔뜩인 마당 너머로 향한다. 언니 여기 봐. 언니 혼신했잖아. 아까 딸라 하다가. 진짜 아 진짜. 어. 와 됐다. 하지 말고 잠깐만. 너 봐요. 치우고. 이제 요즘은 아. 셋이 함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와!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이다. 완전 이제 몇 개 따보더니 완전 기술자 됐네. 어. 아니. 아, 진짜 이런 거. 제. 그냥 더 떨어질까 봐. 비록 감따는 기술은 부족해도 호흡만은 척척 맞는 자매들이다. 자, 봐요. 아, 그래 말이야. 어떻게 해, 뭐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먹지 말라 했잖아, 의사가. 두 달 전에서부터. 그렇지, 그렇기는 해. 포도하고 감하고 많이 먹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 많다고. 조심하라 했거든. 이란. 그래서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용서. 네, 그 언니 생각이죠? 용서하지 않을까 당연히. 용서 못해. 용서 못한데. 하나가 둘이 갈라먹어요. 난 한 개 먹을 테니까. 아 진짜. 그건 불공평하잖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네. 먹고 싶은 이 감을 어쩌란 말이에요. 먹음직스런 감을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신세가 안타깝다. 그날 밤, 언니. 낮에 수확한 감을 챙겨 집 뒤 공방으로 온 세자매. 한 입 베어물면 딱 좋을 달콤한 감을 눈앞에 두고도 민화 씨의 당뇨 때문에 차마 먹지를 못했다. 와, 맛있겠다. 고민 끝에 아까운 감을 어떻게 소비할지 방법을 찾았다. 근데 감을 먹고 싶어. 먹어요. 먹어요. 감씨도 별로 없어. 집에 감나무 먹었어. 아니 감나무 있었는데 걔가 감이 아니라였어. 감이 아니지. 감나무 엄청나게 큰데 또 근데 그 감이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고. 희한하지. 다 떨어져. 다 떨어지고 한 개 없이 다 떨어지고 남의 거 얻어먹고. 그러니까 남의 집 가면 그 감 따는 게 난 그렇게 부럽더라. 그래 남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감 많은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감의 과육만 따로 분리해 누룩과 함께 가공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자매들이 낸 아이디어. 이것을 먼저. 이것도가 수림과 잘 봐요. 온도를 높여둔 전기밥솥 안에 누룩 요구르트와 감, 과육을 넣고 조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음식. 좀 농축시켜가지고 감하고 같이 해서 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맛있겠네. 끓으면 더 물이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졸여야 돼.
약간 이게 색깔이 또 탁한 게 섬이네요. 자, 뜨거워요? 조심해요. 뜨겁지? 조금. 나 먹은 거 같으면 어떤데요? 맛있다 소리야, 그게. 안 먹는 줄. 어때? 인상이 어때? 인상. 맛있는데요? 인상 나와요? 인상 나와요? 감 맛도 나고, 이것도 맛도 나고. 맛있네. 먹을만 하네. 참 맛있네. 다른 숟가락 가져올까?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 미각을 자극하는 단맛이 적긴 하지만 그만큼 건강한 맛이다. 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보내주자. 수진이도 보내주고 수연이도 보내주고 한범이도 보내주고. 셋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니 고민은 고통이 아닌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다음 날 아침. 새 식구를 받아들인 동군의 가족에게도 평화로운 하루가 또 시작됐다. 빼고 키큰애 먼저 저쪽으로 보내고. 새로 사온 꽃화분을 잔뜩 꺼내놓은 새자매. 여기다 하나 보라색을 넣자. 여기다 이거? 넣고. 다 넣고 여기다가? 그만.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같이 많이 도와줬지요. 같이 해서 예쁘다고 해주고 갖다 이렇게 꼽아놓으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남자라도 되게 좀 감성적이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만든 수많았던 추억들. 미신 이제 그립다 울기보단 언니들과의 새로운 추억들을 더 열심히 만들며 살려고 한다. 한 번 지고 난 후 다시는 피지 않을까 조바심나게 했던 연꽃도 그새 활짝 피었다. 올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꽃이 폈다가 지었다가 계속 폈다 졌다를 반복을 하네요. 근데 많이 피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씩 피는데 너무 예뻐요. 이 꽃이 피었다 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이 졌는데 꼭 그 자리에 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졌다고 끝이 아니라 또 피고 어떤 꽃이든지 그 자리에 또 피고 피고 하는 걸 보면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다시 곱게 핀 연꽃을 보며 미신 다시는 웃지 못할 것만 같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삶은 소풍이고 인생은 여행이다. 삶의 그 길에 꿈처럼 행복한 추억들과 눈물처럼 아픈 기억들을 하나하나 쌓으며 인생을 완성해 간다. 비록 그 길을 함께 걷던 남편은 가고 없지만 그와의 약속처럼 씩씩하고 강건하게 남은 삶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렇게 극복하고 잘 소중하게 살다 왔다고 아마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별. 그러나 그날들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발레와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가 밟는 소리가 어떠냐. 아, 내가 다르구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진짜 지독해요, 알아.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토해기도 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끄떡없이 그냥 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엄마 덕분에 내가 또 이렇게 있는 거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이겨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냈구나.